안녕하세요. 화공주 한끼입니다. 여러분, 노란 참외 색깔 참 예쁘죠? 여름 제철 과일 이 참외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고 황달과 인후작용에도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참외 껍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참외 껍질 차도 만들고 또 참외 효능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참외를 가지고 오늘 제가 참외 껍질 차를 만들 건데요. 이 참외는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과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보통은 과육만 섭취하고 있는데 참외는 의외로 껍질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아요. 제일 먼저 참외를 깨끗이 씻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잔류 농약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외를 씻을 때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닦거나 또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한번더 깨끗이 씻어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참외를 한번 씻어 볼까요? 저도 지금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씻어주고 있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햇빛에 잘 분해되어 우리가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서너 차례 씻어주면 대부분 제거가 된답니다. 전국의 참외 재배의 70%가 성주에서 생산하는 참외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멀지 않는데요. 건강한 참외는 물에 뜬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참외를 물에 한번 담가보세요. 건강한 참외는 이렇게 물에 깨끗이 둥둥 문질러진 뜹니다. 참외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꼬드득 소리 들리시죠? 네,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참외죠? 네. 여기 보통 과육을 껍질을 벗겨줘야 되잖아요. 한번 썰어주시고 좀 큼직하게. 참외를 깎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한 번쯤 참외씨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셨죠? 이 참외씨는 토코페롤 황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씨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끔 참외씨가 설사를 유발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잘 참외씨가 붙어 익었습니다. 있는 그죠? 하얀 부분, 태자에 엽산과 비타민C가 대량 들어있어 아주 몸에 좋다고 합니다. 참외 속은 믹서기에 갈아서 냉동실에 얼음판에 얼려 놓으셨다가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냉면을 드시잖아요. 그때 하나씩 꺼내서 넣어 드시면 또 굉장히 별미입니다. 지금 나머지 참외를 깎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참외가 딱딱할 때가 있죠. 참외를 사와서 보면 간혹 그 중에 딱딱할 정도로 단단한 참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너무 일찍 수확을 해서 그러는데요. 실온에 두고 후숙에 드시면 더 달고 연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얇으면 차가 만들 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아주 속이 잘 익었죠? 이렇게 익었습니다.
참외를 깨끗이 세척을 하고 또 속을 다 파낸 다음에 지금 참외 껍질차를 만들기 위해서 참외 껍질을 채 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로 썰으시면 참 만들기에 적당해요. 네. 참외 껍질을 모두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틀 동안 건조를 했는데 아주 건조가 잘 되었습니다. 요 상태예요, 요 상태. 네, 건조가 아주 잘 되었어요. 이제 이 건조된 참외 껍질을 가지고 참외 껍질 차를 이제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햇볕에 잘 말린 참외 껍질을 뜨끔질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지금 온도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서서히 닦아줍니다. 색깔 예쁘죠? 노란색이. 너무 세면은 불을 줄여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너무 뜨거우면 불 차라리 끄고 단열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덮음질을 해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덮어졌죠? 시간 한 2분 정도면은 충분해요. 2분 정도만 덮어주시면은 이렇게 차가 만들어집니다. 네, 좀 넣어주시고 이 정도면은 한 잔 우려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참외 껍질차는 우려서 마시게 되면은 일단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고 촉촉하고 그런 느낌의 참맛이 납니다. 오늘은 참외 껍질차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참외 껍질은 칼로 깎고 과육만 먹죠. 물론 참외를 깎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깎아먹던 과일이라 익숙하지 않아 대부분 깎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외에는 풍부한 수분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엽산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참외 껍질 버리지 마시고 차로 만들어 즐겨보세요.